오늘 우리 집 하늘입니다. 엄청도 하늘이 색상이 완전 제주도에서 보는 색상이랑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애초기 소리가 나서 올라와 보니 집 위에 안에서 삼계탕 끓이다가 나와 보니 애초기로 풀을 깎고 있는데 이 자리가 꽃무릇이랑 할미꽃이랑 디기달리스 있는 자리랍니다. 반송나무 100그루 아래 있는 자리에 지금 오늘은 할미꽃 모종을 여기다가 심는다고 그럽니다. 이 언덕에다가 할미꽃 모종, 할미꽃 2년 된 할미꽃 모종이 650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 심는다고 지금 애초기로 언덕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제법 천일원 꽃은 예쁘게 피어 있고요. 봉숭아서부터 개미치 꽃도 벌개미치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좀 보세요. 완전 제주도에서 해외에서 보는 하늘이랑 똑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면은요, 요거 할미꽃 모종과 매번을 옮겨 심을 거랍니다. 매발톱 모종도 650개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꽃 피면은 예쁘고요. 화분에다가 이게 2년 된 매발톱 꽃이랍니다. 네, 모종이랍니다. 오늘은 할미꽃, 요거 씨앗 뿌린 지 2년 된 건데요. 제가 몇 번 옮겼습니다. 트레이도 옮기고 화분에도 옮기고 그랬습니다. 이게 650개인데요. 하원에 가서 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9cm 요런 게 할미꽃 모종이 여기가 쭉 하면 요런 게 한 3,000원씩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요렇게 할미꽃 모종을 해놓는 건데요. 여기에서 죽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언덕에 심으려고 지금 언덕에 풀을 깎아주고 있는 거랍니다. 풀 깎는 소리, 애초기 풀 깎는 소리도 들리면서 전 자전거는 지어놓으니까 좋긴 좋네요. 바질이 몰라보게 쑥쑥 자랐습니다. 우리 신랑이 요 자리가 할미꽃을 심어놓는다고 지금 풀을 애초기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창중나무 옆으로 해서 쭉 언덕에 심어놓는다고. 목수국도 피니까는 예쁘네요. 방울도마늘은 따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오이는 아직도 넝쿨은 좋으네요. 넝쿨은 좋고 야간 주고 키우려고 그러니까는 병나는 것도 많이 있고. 하우스 문 안 열어줬다. 가서 하우스 문 열어줘야죠. 하우스에 고추가 주렁주렁주렁 빨갛게 매달려고 있습니다. 범부채꽃이 햇빛이 찡 나니까 저 좀 보세요 하고 쫙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각 텐트도 잘 있고 잣나무도 잘 있고 하늘은 완전 청명한 하늘 그 자체이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밤나무에 밤송이들은 연그러가고요. 풀 깎는 소리도 제법 정겹게 들린답니다. 더덕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더덕 100그루를 꽃 보려고 심어놓은 건데요. 사실은요, 요게 더덕꽃이랍니다. 예쁘죠? 이게 은근히 예뻐요. 더덕꽃이. 그래서 여기 집 옆에 뜰에다가 더덕 100개를 심어놓는 거랍니다. 꽃 보려고. 은근히 예뻐요. 여기가 다 쭉 더덕이요. 줄 타고 꽃을 쫙 피우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고 오늘도 7분 영상으로 돌릴 건데요. 사진 찍을 게 많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7분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맹문동, 무늬 맹문동
이렇게 찍고 여기에 할미꽃 오늘 작업 들어갈 거랍니다. 우리 신랑이 주말이면은 집에 들어와서 바오세미 농원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이랍니다. 바오세미 농장 주인은 우리 신랑이고 나는 관리인이고 관리인 월급 얼마 받느냐 하면요 비밀. 할미꽃 모종 올해 모종인 곳 47판은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쑥쑥쑥쑥 요거는 1년 내 올해 얼마 전에 5월달에 10뿌려서 이렇게 이식한 거랍니다. 요것도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은근히 비용 많이 든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은 한 바퀴 삥 돌면서 성모님께 인사도 하고 그리고 오늘도 7분 영상으로 여기저기 찍으면서 하우스 있는 대로 갑니다. 완전 예쁘네요. 실록동산. 여기는 성모님 아래는 실록이랍니다. 봄 5월달에는 철쭉꽃 영산홍꽃으로 예쁘게 벚꽃 피어있고 6월달 7월달에는 또 다른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무궁화 꽃도 이제 활짝활짝 예쁘게 피었습니다. 우리 집 무궁화 꽃이랍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여기 하우스인데요 제가 문을 살짝 닫았었습니다. 고양이가 하도 들어가가지고 오 문을 열어놓으니까 고추가 붉은 고추들이 숭숭숭숭 엄청도 많이 붉었습니다. 엄청도 많이 붉었죠. 요게 우리 집 고추랍니다. 그래서 7분 영상으로는 벌써 고추 한 물 딸 때가 됐습니다. 요게 우리 집 고추랍니다. 붉은 저 고추 농사 잘 짓죠? 요것이 내가 약도 별로 안 주면서 키우는 우리 집 하우스 고추랍니다. 예쁘죠?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잠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2년 된 할미꽃을 요 자리에 심는 자리랍니다. 여보 설명도 해주면서 좀 심어주세요. 밟을 언덕이기 때문에 깡깡깡깡 밟아야지 된답니다. 요 아래는 꽃무릎이 있는 자리고요. 여기가 8월달 말 9월쯤에는 꽃무릎이 쫙 예쁘게 피는 자리고요. 요 자리가 꽃무릎이 이쪽에 있을 것 같다. 이쪽으로 쭉 꽃무릎이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할미꽃을 이쪽에 쭉 심고 있습니다. 요건 내가 2년 동안 씨앗 뿌려서 9cm 화분에 심어 놓은 거 요 언덕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여보 저 영상 잘 찍어요? 이렇게 할미꽃 피면 엄청 예뻐요. 요 동산이 이제는 할미꽃 동산이 될 건랍니다. 할미꽃 동산이 아니라 우리 바로 집 위네. 나의 집이네요. 응? 이렇게 영상 찍어놨습니다. 찍는 거 이렇게 해는 것도 찍어야지. 콕콕콕콕 땅을 판 다음에 콕콕 누르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9cm 플라스틱 포트를 쑥 빼서 땅을 파서 콕 눌러서 콕 심어 놓는 거. 요게 할미꽃 피면 예쁜 동산이랍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지 영상 들은 김에. 요거는 의아리꽃이고요. 엄청 예쁘게 폈던 의아리꽃이랍니다.
의아리 씨앗이 이렇게 생겼네. 어, 뻐꾸기 온다. 우리 집에는 또 뻐꾸기도 많아요. 뻐꾸지. 좋은 자전거도 보이고, 사과, 펜, 모기장, 하우스, 원두막에 보이고, 내가 심어놓은 오이, 가지, 고추, 더덕 보이고, 쫙 하면서 쭉 한 바퀴 돌겠습니다.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둘레길이랍니다. 밤송이도 주렁주렁주렁 열렸네요. 요게 밤송이가 벌써 엄청도 크답니다. 쭉 밤나무 동산이고 나의 둘레길이고 여기는 둘레길이고 언추리꽃도 일찍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는데요. 언추리꽃 한쪽에는요. 여기는 반성나무고요. 언추리꽃 이쪽에 이게 제 지리산에서 가져온 언추리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거는 특이해요. 요 언추리는요. 요 언추리는요. 꽃 수명이 하루밖에 안 가는 거랍니다. 하루 요렇게 피었다가 지면은 요 옆에서 또 피고 그래서 계속 오래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추리의 수명은 꽃은 하루랍니다. 수명이. 요거 내일이면은 요거는 지고 또 여기서 피고 그러는 거랍니다. 언추리의 수명은 하루. 잘 기억해 두세요. 예쁘죠? 언추리꽃. 요게 지리산에서 가져온 언추리꽃이랍니다. 엄청도 예뻐요. 쭉 5분 영상으로 찍고 우리는 오늘 우리 신랑은 9cm 화분 할미꽃 화분 언덕에 심어준 날입니다 하고 인증샷하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런 날에 내가 핸드폰 찍으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예쁘죠? 요런 거는 다 신랑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최고 그러면서 핸드폰 영상 찍었습니다. 우리 집이랍니다. 예쁘다. 반송 소나무. 완전 작품입니다. 와. 예쁘죠? 또 뻐꾸기가 뻐꾹뻐꾹 옵니다. 영상 시작! 30초 영상입니다. 오늘입니다. 할미꽃 2년 된 모종 할미꽃 집 위에 심고 있습니다. 벌써 9초가 지났습니다. 요거는 우리 신랑이 폭폭 파서 심는 거고요. 요거가 보통 여보 몇 개죠? 650개인데요. 600개인가? 요게 흔적. 그리고 여기에 쭉 가고요. 이제 많이 심었습니다. 30초 영상으로 집 위에 끝! 하양 할미꽃. 하얀 할미꽃. 하얀 할미꽃. 또 심고. 아래는 붉은 할미꽃. 위에는 하얀 할미꽃. 쭉 심어 놓고 있습니다. 언덕에. 언덕 위에 하얀 집. 하얀 집이 아니라 빨간 집이네. 꽉꽉 눌러줘요. 심고서는 이거 심고 나서 꽉꽉 눌러줘야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잔디 속에다가 잔디 파고 이렇게 할미꽃을 쭉 심어 놓는 거랍니다. 반송나무 아래에 할미꽃 모종 심어놓기 됐어요.
할미꽃 무정 심어놓기. 이쪽에는 디기달리스를 다 심어놨는데, 디기달리스도 심어놓고 할미꽃도 심어놓고 쭉. 비가 좀, 요거 심고 나서 비가 좀 내려줘야지 됩니다. 비야 조금만 내려주세요. 물 안 줘도 되게요. 이쪽에 할미꽃은 그래도 올해 예쁘게, 봄에 예쁘게 할미꽃이 피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그랬던 거랍니다. 조심히 내려가야지. 이거는 두릅나물이고요. 참두릅. 쭉. 단감도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고요. 밤송이도 송이송이 익어가기 시작이고요. 흔적. 이게 9cm 포트에 담겨져 있던 거. 흔적이랍니다. 요게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고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 많이 찍었네요. 원래 흔적은 남겨야지 언제 심었나 알 수 있는 거랍니다. 무늬 둥글레도 찍고. 이렇게 많이 흔적했어요. 요게 다 포트에 있던 거 다 심어놓은 거랍니다. 요거는 또 올해 할미꽃 씨앗이죠. 뿌린 거 이식한 거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거 많이 심었습니다. 이쪽 거 다. 이제 개수 몇 개만 심으면은, 요것만 심으면은 다 심는 거랍니다. 이쪽에 있던 거 다 몽땅 가져다 심었습니다. 와, 오늘 일 많이 했습니다. 재밌어요. 나는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흔적을 남겨야지 되는 거랍니다. 오늘 한 일 하고서는 흔적 남기기. 요게요, 목수국이요. 요게 아래는 빨개지면서요, 은근히 예뻐요. 요렇게요. 색상이요, 몇 가지 색상이 나온답니다. 이게 붉은색으로 되면서 엄청도 탐스럽습니다. 탐슬, 탐슬, 탐슬. 자, 사진 찍으며. 오늘입니다 하고 중복날에, 올 중복날은 삼계탕도 먹고 범부채꽃도 예쁘네요. 쭉 은행도 벌써 주렁주렁 열렸고, 밤도 주렁주렁 열렸고, 더덕도 꽃은 예쁘게 피어나. 더덕꽃 많이 폈습니다. 요게요 은근히 예뻐요. 요게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더덕꽃이랍니다.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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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폈어요. 엄청 예쁘죠? 예뻐요. 요게 다 필 겁니다. 다 엄청 많이 매달렸어요. 꽃몽우리가, 더덕꽃몽우리가. 요게 우리 집에 할미꽃 축제도 할 거고, 더덕 축제도 할 거고. 맨날 맨날 365일 집에서 놀기입니다. 영상 끝. 오이 심어놓은 거 엄청 예뻐요. 2년생 할미꽃 모종 있던 거 오이로다가 옮겨 심고, 오늘은 올해 할미꽃 모종 씨앗 뿌려서 이식한 47개, 50공짜리 7개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놨습니다. 오늘 일 끝 하면서 인증샷 찍었습니다. 요 자리에 2년생 모종을
위로 다 옮기고 이 자리에 1년생 올해 씨앗 뿌린 거이 자리에 놨습니다. 쭉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 할일 많이 했습니다. 쪽장님도 일 많이 했고요. 나도 일 많이 했고요. 여기에 있던 거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일 잘합니다. 끝 영상. 이제 남양이로, 남양집으로 고고! 일 끝나고.